469. 자, 딱 보니까 대차 소리네. 분명히 그 니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애들이 어려워할 거야. 전체적으로 봐봐, 이게 상황이 개차란 말 이런 거거든. A1이 있고 개차가 저 마실 타임 알려준 번호를 몇 번이니? 4번. 다 먹고 얘기해라. A3, A4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야. 하다 보면 AM-1번째도 있고 AM번째도 있고 AM+1번째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사실은. 그죠? 저기 보면. 근데 상황이 이런 거거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읽어봐. A1에다가 1 곱하기 2. 계산하지 마. 1 over 1 곱하기 2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 말이 됩니까? 여기다 나는 2를 집어넣어서 읽어야지. 얘네다 2 집어넣으면. 그럼 A3라는 값은 A2에다가 2 곱하기 3분의 1을 더하면 나온다더라. 이 말 아닌가? 맞니?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성과? 개차 수열. 쭉 진행, 여기를 얼마 했어? 3 곱하기 4분의 1. 가다가, 얘를 구하려면 여기를 봐야 돼. 얼마야? N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N-1을 집어넣어야 돼. 하나 줄여야지. 그러니까 얘가 N-1 곱하기 N분의 1 된다. 그 개차 풀이법의 논리가 이거였지. 얘를 구하고 싶으면, 맨 앞에 얘로부터, 이만큼을 더하면 나온다더라. 이게 논리 아닌가? 그랬어 안 그랬어? 예. 그러다 보니 AN이라고 하는 값은 맨 앞에 여기 3으로부터 더하자. 근데 이거 더한다는 말을 시그마로 바꿀까? 시그마 K이고 1서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얘는 N-1번째거든. 그리고 여기 써야지. 1 over k, k plus 1이라고 써야 돼. 왜 1을 집어넣으면 얘부터 나와야 되거든. 맞는 말이야? 자, 얘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분분수, 얘를 1 over k, 마이너스 1 over k plus 1으로 쪼개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됐니? 그러다 보니까, a는 3 플러스 시그마, K고 1서부터 N-1까지 하고서 1 over K 마이너스 1 over K 플러스 1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3 더하기 가로치고 집어넣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니까 더하기 다시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N-1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을 때까지. 그다 보니까 n-1분의 1 더 마이너스 n분의 1까지 오나봐. 됐니 여기까지? 그럼 쭉 지워준 거 지운다 이거지. 그럼 얘하고 얘밖에 안 나와. 통분해. 3 더하기 이게 n분의 1이니까 n분의 n-1 아닌가요 이렇게? 이게 일반항인 겁니다. 영채 이해했어? 지민이 어때? 얘하고 누가 때리냐? 얼마의 값이? 18분의 71. 3 숙여야지? 3이, 3 없어야 되니까? 18분의 353인가? 그러면 17인가? 이거 여기 있고, 이거 단단 되니까 얘는 얼마 있어? 18. 그래서 상황을 할 수 있겠어? 괜찮아? 눈으로만 보면 안 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반드시. 너무 이해했어? 제발, 참 잘 몰랐다고 하면 한 번씩만 풀어봐. 오늘 일단. 그래야 기억나. 점화식이 몇 번 점화식이냐? 7번. 7번. 앞에 1.
마이너스 3, 2 더해서 얼마 될 때, 여러분들한테 요거 외에는 잘 안 나와. 응? 만약에 다들 0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냥 넣으면서, 규칙 같은 거 잡아내야 돼. 또한, 7번 점화식에, 내가 얘는 이 7번 점화식에 보면, 3개짜리는 요거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자, 이 7번 점화식을 가지고서 결국 100번째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1번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됐니? 자, A, M 플러스 2, 만약 3배 A, M 플러스 1, 플러스 2배 A는 0입니다. 라는 이 7번 점화식 풀이법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다고요. 현준아, 맞냐? 두 가지 다 기억나니? 덕진이는? 첫 번째는 A, M 플러스 2, 마이너스 A, M 플러스 1, 이퀄 투 네모에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고쳐준다. 이 1번을 이용하면 아까 배웠던 개차로 넘어가시. 비행기 탔어요. 그걸 왜 끼고 있는 거예요? 뭐 아파서. 여기 옷은 좀 잘 입으시면 안 돼요. 좀 그러네요. 얼마냐? 이래고. 이지. 어디 보면 안다고 그랬어? 여기 보면. 그죠? 넘어가서 여기 맞춰야 되니까. 됐니?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요게 몇 번째 항이다? 몇 번째 항이다? N번째. N번째다. 얘는? N 플러스 1번째고. 얘 보면 안다고 그랬지. 왜냐면 첫째 항이 A, 여기다 1 집어넣어서 A2 마이너스 A1이 첫 번째 항이야. 근데 2 집어넣으면 A3-A2가 두 번째인 거고. 맞는 말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얘를 하나로 묶은 거고, 이게 N번째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인데, N번째다 2 곱하면 그 다음 거 나온 애들아. 무슨 소리다? 등비 소리다. 그래서, 얘가 N번째거든.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요게 초항인 거야. 문제 있지? 2-1. 있어? 네. 얼마의 값이? 3에서 2 빼면 1이겠지. 얘가 등비야. 1 곱하기 2에 n-1죠. 등비 1번. 얘는 쓸 필요 없겠지. 자, 이러고 나니까 얘가 다시 몇 번 점화식 된 거야? 금방 했던 4번 점화식 된 거야. 말해 보면 이런 거거든.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딘가 이제 an-1도 있고, an도 있고 진행을 시키는데, 얘를 구하자 목표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얼마를 더 해야 돼? 1 집어넣으면 1. 자, 얘를 구하고 싶으면 2 넣어야지. 2 넣으니까 얼마 돼? 2. 이렇게 해서 밑에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니까 이거 이 수열이 등비가 돼서 내 목적은 여기 인데 맨 앞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더 합시다가 나오는 거지. 그럼 밑에가 등비 수열을 하면서 초항이 얼만데? 1. 공기가 얼마야? 항은 몇 개야? n-1개야, 반드시 여기는. 이해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an이라고 하는 값은, 맨 앞에 a1, 2로부터 더하기, 이거 별개야, 별개. 이거부터가 등비야. r-1분의 초항 1 쓸 필요 없고, 2에 몇 승? n-1승-1. 요게 개수야.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더니 정리를 좀 해, 하니까 2에 n-1승에 플러스 1 나왔잖아. 자, p 얼마야? 99.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풀이법. 자, 이렇게 이제 풀어서 개차로 넘어갔다 다시 오는 풀이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저기는 7번 점화식은 이렇게 하는 법도 있는 거야. 해도 만들어지더라. 맞아요? 마찬가지 네모는 같아야 되는데 이 네모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넘어간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하면 앞에 게 마저 떨어져요. 떨어지나요? 김이냐 떨어져요? 왜 정신줄을 놓고 그냥 오늘 아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얘가 뭔 말이야? 요게 몇 번째 아닌 거야? 요게 N번째인 거야. 요게 몇 번째고? N 플러스 1번째. 뭔 말이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1 집어넣으면 A2 마이너스 2배 A1이 첫 번째 항인 거야, 지금. 여기다 2 집어넣어서 A2 마이너스 2배 A2. 요게 두 번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 어떻게? 다 어떻게? 이가 얼만데? A2는 3이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전부 다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됐어? 그러다 보니 이 식을 쓰겠다고. A, M 플러스 1, 마이너스 2 배에 n. 요게 N번째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고치고 났더니 몇 번 점 하시던 거야? 6번 점 하시게. 그래서 6번을 다시 한번 풉니다. 6번 어떻게 풀어요? A, M 플러스 1. 더하기 얼마는 2로 묶어서 넘어가면 2지. 2로 묶어서 an 더하기 얼마 맞나요? 네모라고 하는 건 숫자만 맞추면 된다. 알파 알파 2알파 넘어가면 알파 빼니까 알파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럼 또다시 얘가 몇 번째인 거야? n번째. 얘는 n 플러스 1번째. 그래서 요게 n번째인데 n번째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나오면 된다 이 말거든. 무슨 소리다? 정비 소리다. 그래서 다시 한번 a n-1이 n번째 값인데 얘가 등비야. 자, 1 집어넣으면 a 1-1 수항이겠지. 다행인 말 이해하니? 그 다음 공비가 얼만데? 2. 이렇게 써요, 등비 1만. 근데 a1 값 얼마야? 2. 그럼 얘는 1. 그래서 AN을 구했더니 2의 N-1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식만 같아. 7번 점하시 뿌리법 됐나요? 네. 다음요. 73명. 73명? 473번. 3명 아니죠? 3번이죠? 어, 너무 작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하는 증명이다. 수학적 케라법 증명법이지? 지금 보니까. n의 1집은 없다. 같은 암수기. 뭐, 딱 치고. 그 다음에, 얘는 가정을 해야 돼. 그치? 그니까, k를 집어넣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래 놓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해? 형우가? 네, 비가 보기. 수학적 빼면 안 돼. 자, 봐봐.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1집, 아예 시그마카가 1입니다. 1집 얼으면 1분의 1 더하기. 자, 제곱 쓸까?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해서. K의 제곱분의 1까지 더했더니 이 값은 4꺼 나갔다 2-K분의 1이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자 이게 된 거 아니야? 내 말 맞아? 그럼 우리의 목적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 목적이거든. 내가 목적을 쓰라고 그랬잖아.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가다가 K번째는 K제곱분의 1이겠지만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겠지. 내 목적이 이 값이 4꺼 나갔다 2 마이너스 요게 성립한다를 보여주면 끝나. 요게 우리 목적이야. 이거 알고 해야 돼.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이런 거야. 이 식에다가 n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다가 양변에 뭔가 뭔가를 더한 거야 지금. 맞아? 그러니까 양변에 뭔가 더해서 뭘 찾고 싶어? k 플러스 1 된다는 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지금 저게 이 식이거든. 여기에다가 뭔가를 대해서 얘를 만들자 이거지. 요게 바로 4번 자리겠네. 그래 안 그래? 영웅이 이해했니? 요게 4번 자리. 그래서 정리를 했어 여기다가. 근데 정리하니까 이제 이 식을 시그마로 고치게 이거야 이제. 요 식을 고치면 시그마 i는 equal to 1서부터 k 플러스 1까지 하고서 여기다가 i 제곱분의 1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지. 이 값은 4과 나갔다. 2 마이너스, 아니, 이거 아니지.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적이고. 이 식에다가 2 마이너스 k 분의 1에다가 요걸 더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가 된 거야, 처음에. 그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리고 시점이, 아, 여기다 나왔, 여기도 맞네. 그런데, 그런데, 이 값이 이거겠지. 그치?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 값에서, 따라가야 돼. 2 마이너스 k 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이 값이, 이 값에서 뺐다 뭔가를 2 마이너스 얼마 분의 1을 뺐다. 그래, 아, k 플러스. 뺐다.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면 뭐가 나오는데 뭔가가 나오는데 이게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뭔 말이야? 이게 더 크다는 얘기인가? 응?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얘가 오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오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내가 목적이 완성이 된 거 아니야. 이 값이 얘보다 다 떠나갔다. 된 거지.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목적을 알아야 껴맞출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계산 좀 하자가 된 거야. 얘기를 지금 보니까. 그럼 2는 지워지겠네. 2는 지워지고 얘가 마이너스 k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그리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좀 더 정리를 좀 했더니 1 over k 플러스 1제곱에다가 얘랑 그냥 통분하시면 k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이게 원래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1돼버려 이렇게. 근데 뭐 사실은 그 다음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이게 나번 자리인데 나번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게 목적인데 지금 5 집어넣으라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k가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나번. 반드시 이걸 쓰고 하세요. 이게 안 써있다면. 내 목적이 안 써있다면 쓰고서 껴맞추게 하셔도 됩니다. 목적이 적이니까. 주연이 괜찮아? 저 공부 좀 하고 있어? 진짜로? 나중에 시험 전날 전주에 있잖아. 어? 제가 봤던 지금 일요일 날이나 시험 전날 같은 경우. 그러면, 새로운 걸 풀려고 하지 말고, 풀었던 거 말고 틀린 것만 풀어. 응? 잘 몰랐던 것들. 잘, 내가 항상 하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공부다 보면.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 그래. 또! 어, 서서 넘어갈까요? 과연 괜찮아요? 괜찮은 넘어가시겠어요?